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닭 간장구이를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뼈 없는 닭다리살입니다. 800g 준비했고요. 대파 한 뿌리, 청고추 2개, 홍고추 하나, 굴소스 2스푼, 맛술 2스푼, 표고버섯 4개, 배, 무, 생강 접는 것입니다. 3스푼, 진간장 6스푼, 마늘 2통 깠습니다. 한 주먹, 올리고당 3스푼, 후춧가루 반 티스푼, 마늘 꿀에 잰것 2스푼, 참기름 3스푼, 대파 썰어주시고요. 직큼직하게. 고기는 깨끗하게 뭐 소금으로 씻어도 되고 밀가루 조금 한 2스푼 넣고 문질러서 씻어도 됩니다.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. 칼집을 좀 넣을게요. 자, 뒤에 기름 있는 기는 좀 띄냈습니다. 고기부터 먼저 좀 재울게요. 생강즙부터. 생강엽도 같이 넣어서 진간장 꿀에다가 마늘 재는 것입니다. 넣어주시고요. 굴소스 잡곡 올리고당이라서 많이 안 들더라고요. 참기름. 자, 물 100ml만 넣을게요. 자, 식용유를 2스푼 탱 넣으세요. 파마늘. 80도까지 구워주세요. 자,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면 제가 되는 간장을 넣을게요. 이거 끓이시면 됩니다.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나면 다된 것입니다. 자, 마지막에 주시고요. 다 됐습니다.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